겨울에 늙은 호박 모종을 심어가지고 수확한 늙은 호박입니다. 아주 상태가 양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를 어떻게 팔고 나서 지금 요거는 남은 거는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면서 집에서 먹거나 달여서 먹을 예정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늙은 호박을 잘라가지고 보니까 아 속이 아주 잘 염불었습니다. 그 단내가 아 호박 단내가 야 진짜 냄새가 많이 나네. 단내가 엄청 많이 나네. 속에 호박씨가 여기 촉촉히 배겼고 다시 또 이거 잘라서 넣으라고 사? 아 이걸 예 마무리하게? 저기 이서방 저거 용으로 그 저거를 많이 넣게 도라지. 도라지를? 또 장모님밖에 없네. 끙끙거려서 이건 사이용이야? 야 어쨌든 야 속띠 진짜 좋다. 엄청 좋아. 응? 내가 농사진 거지만 정말 좋네. 결을 따라서 그 자르는 거지? 그래야지. 응, 좀 자르기가 편하지. 조심해야 돼. 칼이 와서. 그런 다음에 이제 잘게 잘라요? 아, 그냥 시체 그냥 씨도 안 발리고 그냥 그대로. 아, 이건 편리하네. 이거 하는 거는 쉬운데 이제 저거가 문제지. 뭐? 내리는 게 문제였는데 이제 탈수기로 하면. 프로세스 개선을 잘했어. 물도 얼마나 써요? 도라지를 많이 넣는 거? 이거는 원래는 한 컵 다 하면 한 컵만 넣으면 되는데 조금이라서 물 한 번에 한 번에 했어요? 강불에? 강불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강불에 이래가지고 이게 딸각딸각 하면 이제 중불로 해서 20분 그 다음에 약불로 해서 또 한 20분 이렇게? 오, 이거 뭐야? 도라지? 도라지. 오, 도라지의 늙은 호박. 완전히 약이네, 약. 보약 같네. 이야, 진짜 아주. 다 흐물흐물하지. 오, 정말 완전히 흐물흐물했네. 이 물을 안 버는데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물 한 컵 정도 넣었어요. 거기다 싸가지 넣으면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 보재기? 응. 그 3배 보재기? 응. 뜨겁지 그게 근데 좀 식으면 먹을까? 얘네들이 아, 저 물이 이제 완성품이야? 네. 잘 그래도 으깨지네. 그 씨도 호박 씨도 네. 도라지를 같이 넣으시니까 훨씬 좋네. 떨어지는 소리. 네, 들려.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 들려. 이거
이거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했더니 잘 안 짜지더라고. 그래서 보라지도 저희들이 재배한 거고, 늙은 호박도 재배한 거고, 다 재배한 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 물을 짠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버리면 되고, 물이 잘 떨어지고 있네요. 밀고로 막 하나가 다 안 들어가지고 4분의 1 정도 남긴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이제 4분의 1 하면 5분의 1 정도? 이거 이제 짜는 거를 도구를 바꿔가지고 해보고 있는데. 어휴, 많이 내렸다. 이거 거의 한 통 넘어가요? 이거 하면? 여기 찜에 있던 이 물하고 그 다음에 건더기를 짜낸 물하고 같이 드시는 건데, 왜냐면 이제 아주 늙은 거 집이 이거 어차피 맞습니다. 끓이는 거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좀 하시는 게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탈식은 어차피 그 물이 어딘가 나올 거 아니야. 물은 뭐 원래 있던 물은 그래도 뭐 있긴 있는데 아주 많지는 않네. 많은 거야? 왜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해? 아, 거기다가 담으려고. 해보시게. 즙을 짜는 걸 새로운 도전. 탈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이거 저기 세팅이 아주 탈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이렇게 하고 딱 세팅을 했습니다. 탈수기에서 짜는 거로. 오, 이야, 기가 막히다. 응? 잘 나오네. 응? 그치? 아니냐? 아주 편리하게 좋네. 호박씨도 흐물흐물 해주고, 요게 지금 국물하고 짠 거하고 합친 겁니다. 처음에 조금밖에 안 넣는데, 얘 거기다가 올렸나, 이거? 기존에는 이제 여기 스텐망에다 놓고서 이런 거로 비벼서, 예, 덩어리를 짰는데 탈수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바꿔가지고 요 탈수기 통 안에다가 삼배를 이렇게 미리 놓고 삼배를 먼저 놓고 그 아래 그에다가 이제 여기를 막 덩어리를 넣어가지고 하니까 이게 지금 탈수기에서 나온 겁니다. 아주 뭐 물이 쫙 빠져가지고 깨끗하게 호박 속에 있는 그 호박 액기도 다 추출이 됐습니다. 깔끔해, 그죠? 손으로 짠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쪽이 이제 손으로 짜서 뺐던 거고, 이쪽은 이제 탈수기에서 나온 겁니다. 주변 여건은 탈수기 나오는 요 구멍을 이제 나온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나왔을 때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통을 준비해가지고 통을 밑으로 대고 밑에는 받침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애기 호박즙 애기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하시고 탈수기를 가동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 호박즙을 집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편합니다. 자, 이렇게 우르르 한번 끓입니다. 다 걸른 거를 이렇게 통에 넣고 한번 우르르 끓여서 마무리를 하면 이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게 해서 드셔도 좋고 뭐 필요할 때 냉장고에 보관해가지고 꽤 오래도 보관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정도 아니고. 아니에요, 오래 볼까? 그리고 이게 2주나 열흘? 열흘에서 2주 정도? 이거 처음에 그 압력 밥솥질 때 한 어느 정도 했죠? 뜨거운 물에 한 그 딸랑딸랑 거리면 올려놓고 뜨거운 강불에 이제 올려가지고 압력 밥솥 요게
딸랑딸랑 하면 그때 약불로 좀 줄여가지고 중간불에서 여기 15분에서 20분이요. 중간불에서 15분에서 20분. 그래서 한 20분 정도 또 토탈 50분 정도 이게 완성품이에요? 네. 아, 풀을 한번 싹 끌어가지고 한번 풀을 끄는 거 한번 이렇게 하는 게 풀을 끄는 거야? 오. 풀을 해 이렇게 한번 풀을 끄면 빼주고 자, 이게 이제 완성된 호박, 늙은 호박 즙입니다. 엑기스지, 엑기스. 어때? 마테스를.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막 끓인 호박, 엑기스를. 어디? 아우, 진하네. 막 끓인 거를 마셔보고 있습니다. 아, 좋네. 아, 뜨거. 아, 엄청 진하다. 엄청 진해. 이렇게 해서 늙은 호박 봉사진 거를 재료로 해서 호박즙 내리는 과정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드렸습니다. 저는 도시농부 지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